무지외반증으로 좀 불편하시다면 발 자체를 직접 자극하기보다는 우선 승산혈과 용천혈을 잘 눌러서 전신의 기혈순환을 시켜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양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오른발을 왼쪽 허벅지에 얹어서 천천히 종아리 뒤쪽 승산혈을 누릅니다. 승산혈은 종아리에 힘을 줬을 때쏙 들어가는 부위인데요. 그 부위를 양쪽 엄지손으로 지그시 눌러보세요. 자, 그리고 오른발 바닥을 바닥에 내리고 무릎을 구부립니다. 그 상태에서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승산혈을 지그시 눌러보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다리를 쭉 펴서 승산혈 부위에 테니스공 정도의 동그란 것을 놓고 천천히 종아리 뒤쪽을 발 뒤꿈치에서부터 무릎 뒤까지 지그시 누르면서 10번 정도 지압합니다. 반대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왼발을 오른쪽 허벅지에 얹어서 양쪽 엄지손으로 승산혈을 꾹꾹 눌러보세요. 10번 정도 누른 후 왼발 바닥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구부려서 무릎이 천장 쪽을 향하게 합니다. 양쪽 엄지손으로 다시 승산혈을 지그시 10번 정도 누르고 동그란 공을 종아리 뒤에 놔서 뒤꿈치에서 무릎 뒤까지 천천히 굴려보세요.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이제는 발바닥에 공을 놓고 천천히 발바닥 전체를 자극합니다. 용천혈부터 뒤꿈치까지, 족공에서 뒤꿈치까지 꾹꾹 누르면서 오른발, 왼발을 자극해 보세요. 발이 편안해지면 자리에 앉아서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과 함께 평온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